아직은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. 1300여 개 하락, 상승 종목은 1000여 개, 그리고 상한가 종목 1개 있는데요. 특징주를 짚어보면서 또 우리가 접근할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엿보고 오겠습니다.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고요.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입니다. 네, 오늘 첫 번째 종목 한성 크린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242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반도체 웨이퍼 세정용 이 초순수에 대해서 국산화 기술이 이슈가 좀 부각됐던 여기서 사용되는 이 공정은 웨이퍼 세정 그리고 전공정과 후공정 패키징에 들어가는 이 웨이퍼를 좀 세정하는 이 액체를 여기서 이제 초순수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 세정제 이 세정액이 국산에 좀 성공하면서 관련된 어떤 기술 이력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. 다만 지금 추세 전상에서는 241선이 2700원 선을 좀 더 강하게 좀 돌파해 준다면 내일 아마 이 가격 부근에 대한 터치가 좀 더 일어난다면 단기간 시세는 한 3200원 구간까지 좀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전일 시가총액이 932억 원. 굉장히 좀 작은 시총 하에서 오늘 단기 수급에 관련된 그리고 오늘도 꽤 많은 거래량들을 좀 수반했다. 전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는 뭐 10% 비율뿐은 안 되지만 지금 대주주 지분을 좀 제외한 유통직소 비율을 좀 감안해 본다면 내일 가격선 2700원 돌파 여부를 좀 잘 주시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단기적 목표가는 한 3200원 구간까지는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나 IDT입니다. 아시아나 IDT는 현재 발행 주식 총수가 1110만 주인데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품절주입니다.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관련된 합병 기대감이 단기 수급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지난 1월 15일 24,350원대까지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항공주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도 단기 기대감인데 오늘의 상승 부분은 바로 어제 일본의 이 기업 결합 심사 승인 이슈가 또 한 번쯤 부각이 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 4년에 걸친 합병 승인 여부가 미국과 유럽만 좀 남아있는 상태고 유럽의 경우는 2월 14일 조건부 이 기업 결합 심사의 승인이 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은 합병 승인 기대감들이 좀 더 크다. 이 관점에서 단기적 수급 관점에서 더 반영되는 흐름인데 지금 아시아나 IDT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 수급 관점, 수급에 의해서만 주가 상승폭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후에 향후에 이 항공통신망에 대한 합병이시 그래서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진정보통신과의 합병이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단중기 모멘텀들을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다만 오늘은 일종의 어떤 제로소멸 관점, 기대감들의 어떤 상승 탄력도를 좀 떨어진다는 관점에서는 2만 원대를 좀 지지해준다면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보고요. 만약에 2만 원을 이탈한다면 가격 조정 구간을 좀 더 거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. 오늘 지금 21.6%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은행은 사실상 이 시중은행 전환에 관련된 그리고 매각 관련된 테마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지속적으로 수급을 좀 더 반영시켰던 이 테마성 종목입니다. 이번에도 이 시중은행 전환에 관련된 이 심사들이 다소 좀 완화된다.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심사가 아니라 이 기준 요건을 좀 완화하는 정책으로 좀 선회되면서 이런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는데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현재 뭐 시가총액도 그렇게 좀 큰 편은 아니고 현재 주가 추이는 241선인 12,900원대 상단에 좀 형성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께서는 한 12,8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조금 더 시세를 좀 가져가는 흐름들 최근에 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의 이 수급 유입이 은행 보험 종목들의 어떤 이 수급 유입 현상으로서도 굉장히 좀 많은 모멘텀들을 좀 수반하고 있다. 이 점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는 12,900원 이탈하지 않다면 조금 더 가져가자. 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상방 단기 도달 가능 시그널 부분에서는 한 18,000원까지는 달성 가능한 어떤 지금 수급 동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네 번째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.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15.7%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가 22.9%대까지 좀 상승한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구간. 다만 지금 정부의 비대면
진료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되고 있는데 오늘 비슷한 흐름들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비트컴퓨터, 유비케어, 인피니트 헬스케어, 뭐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 지금 원격 진료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 동향과 좀 맞물려서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내고 있는데 다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인 5,3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가격 하락은 한 4,800원대까지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우려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지선은 5,300원 구간을 좀 우리가 좀 판단해보면서 5,300원을 지지한다면 보유, 5,300원을 이탈한다면 일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휴맥스 홀딩스입니다. 오늘 22.01% 4,850원의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테이지 X에 대한 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이 최종 이 주파수 경매에 좀 낙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고 지금 이 휴맥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휴맥스가 스테이지 5의 이 전환 우선주를 약 100억 가량 좀 보유하고 있다. 그래서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 투자 이슈 때문에 지금 같이 이제 동반해서 수급이 좀 몰린 흐름인데 다만 오늘 거래량들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 수급보다는 오늘 사실 요 구간이죠. 한 4,300원대를 좀 지지해 주지 못하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최근 기대감에서는 뭐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모멘텀들 이후에 차익실현 반납 이후에 추세 전환을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 모멘텀들이 조금 더 지속되기에는 좀 지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서 4,400원 지지 여부 한번 좀 판단해보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푸른저축은행입니다. 지금 16.8%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오늘 상승 최대폭이 21.9%. 지금 현 구간에서 어제에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지금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겁니다. 지금 9월 30일 기준에서는 이 PBR이 0.46배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배 미만의 이 청산가치 대비해서 이 현재 좀 낮은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 탄력도, 그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어떤 부각 여부와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주주가 61.8%에 대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39% 정도의 유통지수가 좀 움직인다. 이 점은 단기적 수급 관점에서는 크게 상방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전일 시가총액이 1,568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가능하지 않나 좀 싶고요. 다만 어떤 사업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수급에 의한 상승이라는 점을 좀 참고해주고 단기적 목표가는 14,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한 시그널이 아닐까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충분히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시간 풍성하게 힌트를 주셨는데요. 그 뒤에 또 볼만한 종목 뭐가 있나 이렇게 이슈가 많이 나온 종목 말고 그 밖에 내가 실제로 접근할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들어가 보시면은 점상 시크릿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.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양시장은 계속해서 벌어지기만 합니다. 여기에서 좀 균형 잘 맞추시고요.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